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견제하는 것, 난 이거는 언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천관우 선생이 상당히 존경받는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관우 선생이 쓰신 글이 늘 그거였어요. 조선 왕조 500년을 버텨준 게 언관사관의 힘이었다. 언관사관. 이 사람들이 늘 정론직피를 펴고 그 정론직피를 피면서 군주가 제대로 정치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줬다. 그래서 그 언관사관의 정신이 우리 한국에도 계속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언관사관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학생 때에도 대학신문에 참여를 했고 졸업하면서 이제 언론사를 택한 거죠. 그때는요, 정말 중앙정보부의 힘이 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 분야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부족한 사람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언관사관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사를 들어왔는데 중앙정보부가 뭐 간섭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 심지어는 말이죠. 어떤 때는 중앙정보부 부원이 편집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근데 그때는 중앙정보부원이 아예 편집국에 들어와서 뭐 어떤 경우에는 그 뭐 신문 그 대장 있잖아요. 대장. 이것도 보고 가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렇게 제가 분개도 하고 뭐 저뿐 아니라 그때 기자들이 다 분개할 때였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렇게 분개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그래서 쭉 언론인 생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67년에 그 정치부 기자 때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66년 11월에는 한번 중앙정보부에 연행이 됐어요. 무슨 기사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중앙정보부의 언론 담당관실이 을지로 5가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경기도 고양군청이 내 기억에는 서울에 나와 있었어요. 경기도 하여간 그 을지로 5가 쪽에 그 중앙정보부 언론 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행돼 가지고 한 정말 3박 4일을 거기서 보냈죠. 뭐 그랬는데 그러다가 67년에는 아예 구속이 됐어요. 그 제가 서대문 교도소에 40일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40일간 갇혀 있으면서 수사는 남산의 중앙정보부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수사 끝나면 다시 교도소로 넣고 또 사람이 와서 교도소에서 데리고 가고 이렇게 겪었어요. 그리고 아주 제가 좀 그때 우리 하는 말은 고문까지 당했어요. 근데 뒷날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당한 고문은 건 뭐 고문 쪽에도 안 들어가는 거랍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인권 탄압을 했겠어요.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언론사의 비중, 사회가 이렇게 다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원화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언론의 영향력이 컸어요. 예, 근데 지금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는 거 아닙니까? 다원화되면서 뭐 아주 기업도 세계적인 정말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향력이 많이 사회의 여러 곳으로 영향력이 분산됐어요. 분산되니까 지난 날처럼 사회가 다원화되기 이전 시대에 그때
영향력을 위상이 높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언론의 위상도 그 점만 못해진 거죠. 예. 그러면 저는 그런 게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은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또는 경제 권력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뭐 요새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문화 권력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 어느 사회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견제하는 것. 난 이거는 언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언론인 스스로의 노력이 난 크다고 봐요. 네, 언론인 스스로가 늘 자기를 돌아보고 독자들의 이 눈, 독자들의 눈이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독자들의 눈을 늘 의식하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역사를 의식하라. 네, 이렇게 봐야 돼요. 저도 지난날 제가 썼던 글들을 보면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있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나. 이건 참 부끄럽다. 그러니까 늘 우리 기자들도 자기가 쓴 글을 자꾸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거 지난날엔 이건 내가 사물을 잘못 봤다. 또는 판단을 잘못했다. 내가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늘 자성하는 자세가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늘 그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독선을 피해야 됩니다. 독선을 피해야 되고 우선 또 자기의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왜 흔히 어느 대통령,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밀어줘야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 또 어느 정치인은 저건 나쁜 놈이야.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이걸 늘 객관적으로 사물을 봐야 돼요. 봐서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역시 인성 교육입니다. 예. 인성, 아니, 저도 내가 아주 인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내가 대전제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나이 80이 되고 보니 지난날을 돌이켜보게 되고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때 이건 잘못했다, 저건 잘못했다 참 이런 걸 자꾸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인생을 돌이켜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저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압축 성장,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성취를 나무란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성취를 강조하면서 또한 인성을 강조하는 이런 교육이 병행돼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